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책 블랙스완과 행운에 속지 마라를 쓴 나심 탈레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과 의사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부자다.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를 개업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치과 의사는 큰 문제만 없다면 평균 이상으로 부유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평생 게으르고 가난하게 살다가 어쩌다 한번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다시 태어나더라도 심지어 수백, 수천 번을 다시 태어나더라도 다시 가난하게 살아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니까요.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확률과 반복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심 탈레브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일한다면 누구나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믿는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건 단지 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 노력과 실력에 비례하지만 엄청난 성공에는 운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운이 또 중요하긴 하지만 운만 믿고 행운만 바라다가는 생존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실은 큰 행운이 없어도 될 만큼 행복한 삶의 기반을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8월 18일 금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드린 내용은 내일 성공예감 별책 부록에서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행운에 속지 마라 라는 책을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여러분께 조금 더 친절하게 소화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날이죠.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1068조 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을 두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나라 빚, 가계 빚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앞으로 4년 뒤에는 연간 30만 명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방대학교 소멸을 막고 인력난까지 해소하겠다라는 보관인데요. 과연 그게 묘수가 될지 혹은 우려는 없을지 따져보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퀴즈 내지도 않았는데 오프닝에서 치과의사 이야기 잠깐 했다고 정답을 스케일링 스케일링이라고 벌써 써 보내주신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잘 들어주세요. 서울 아파트의 이 낙찰가율이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이 86%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부동산 땡땡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미술품이나 뭐 한우, 음원 같은 조각 투자에도 이게 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을 정하지 않고 구매를 원하는 입찰자들이 모여서 최고가를 부른 사람에게 땅땅땅 예, 낙찰을 결정해주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매일 새벽 수산시장에서 이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죠. 3225님, 예, 3705님, 1918님 또 빠르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도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선물도 저희가 꾸준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 모였습니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도 잠깐 가계부채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자마자 이거 출시 열흘 만에 가계대출이 1조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몇 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짜리. 이게 뭔지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부터 좀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처음에 불안기상?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을 때는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금융당국의 대출에 대한 입장이 뭐냐면 빌릴 수 있을 만큼만 빌려라라는 거예요. 취지는? 네, 취지가. 그래서 도입한 게 이제 DSR이라는 이제 그 비율을 도입을 해서 DSR 40%가 이제 기본이죠. 이렇게 되니까 빌릴 수 있는 만큼하고 이제 DSR을 계산할 때 연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연간 소득에 1년 동안 갚아야 될 원리금이 40%가 넘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젊은 층 예를 들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은 지금 연봉 4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젊었을 때 이제 집을 살려고 하면 현재 연봉 4천만 원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DSR 40%를 적용하면 1,600만 원 원리금 연간 갚아야 될 원리금이 1,6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돈 자체가 굉장히 적잖아요. 네. 게다가 집값은 뭐 많이 비싸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젊은 층이 집을 마련하기 상당히 쉽지 않으니 DSR 계산할 때 그러면은 연간 소득인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안 하고 DSR을 어떻게 좀 바꾸면은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한 게 기간을 늘리면 된다. 왜 기간을 늘리면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똑같은 소득이라도 기간을 늘리면 다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총액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취지는 도입을 했어요. 근데 막상 도입을 하고 났더니 50년 만기 대출을 받는 사람이 젊은 층이 아니라 그냥 중장년층이 더 많이 받는 거였습니다. 그냥 집살 사람들. 네. 그냥 집살 사람들이요. 네. 왜? 일단 어쨌든 길게 유지를 하면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이 대출받기 위해서 일단 길게 받아서 집을 산 다음에 아마 이 50년 만기 대출을 받는 분들 가운데 50년 동안 이걸 성실상환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집값이 뛰거나 어쨌든 경우 이제 그 3년만 지나면 또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갚아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50년 동안 내야 될 이자에 대한 부담보다는 당장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커지니까 네.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을 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출 규제를 빠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꼼수 또 그 네. 길을 정부가 또 열어준 거고요. 이거를 방금 전에 고란 기자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조금 약간 몇 가지는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정부가 뭐 계속해서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좀 늘려왔죠. 그 네. 이유는 이제 집값이 워낙 계속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네. 받을 수 있는 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값이 올라가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즘 집 살 때 누가 은행 안 끼고 살 수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주택 수요도 필요하고 매수 수요도 필요하고 그래서 2021년도에 정부가 이제 보금자리론하고 적격 대출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대출을 40년 만기짜리를 내놨죠. 네. 그리고 나서 금리가 워낙 급하게 오르고 주택 경기는 죽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야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더 주택 수요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그리고 청년들이 집이 너무 비싸니까 사는 게 어려우니까 청년들을 좀 도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45년짜리가 정부 대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50년까지 이제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최근 한 달 전부터 시중은행들도 그럼 우리도 50년짜리 만기로 만들래. 그래서 내놓은 게 한 달 만에 1조 원이 이제 팔려나가서 야 이거는 정부가 내놓은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이 좀 있거든요. 네. 30대 정도까지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시중은행에선 나이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3월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이후에 계속해서 가계대출은 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6조 원 정도가 한 3월부터 늘었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6조 더 늘었죠. 그러니까 3월에 2조, 4월에 2조. 5월에 4조, 6월에 6조, 그리고 7월에 또 6조가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정부가 내놓은 특례 보금자리 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출은 늘고 있었고 최근에 그걸 조금 더 자극한 게 시중은행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이야기 뒷부분에 더 자세히 좀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방금 이제 기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정부가 그러면 조금 문턱을 높여야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나이대 제한을 두겠다. 근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34살 이하만 50년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34살이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뭐 서른 즈음에 뭐 이런 건가요? 이게 만 34세 하면 1989년생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 네. 대체적으로 뭐 이게 직장생활 한 5년 7년 차에서 결혼도 생각하고 이제 집도 구매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나이긴 한데 뭐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법률에 이 청년 정책 관련해서 최초로 이제 법제화가 된 게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2021년 제정 여기에 법에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아, 청년 기본법에. 네. 네. 이게 대표적인 그 청년 정책 관련한 법률이고 이러한 것들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네. 이 지금 말하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많은 특례대출이나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청년희망 적금도 있고 뭐 버팀목 대출도 있고 또 세법상에서도 보면은 뭐 청년 창업에 대해서 세액 지원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다 34세 만 34세 그러니까 30대 딱 중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법 뭘 참고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논란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네. 84세, 85세 정도예요. 아. 그러면 만기 50년이면 4년 동안 딱 갚을 수 있는 34세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네. 34 더하기 50은 네. 84.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고려되지 않았을까. 뭐 상상을 좀 해봅니다만. 84세 주택담보대출 다 갚았다라고 손을 털 수 있고 좋아할 만한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죠. 어차피 특례보금자리론 낼 때가 청년층들의 소득이 지금 현재 적은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 기준에 맞춰서 34세라는 기준을 도입을 한 것 같고 네. 그런데 일반 이제 시중은행은 네, 그걸 이제 나이 적용을 안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늘어나니까 갑자기 DSR 우회수단이다 해놓고 은행들 입장에서는 정부 가 먼저 도입해놓고 왜 은행들만 뭐라고 하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도입은 정부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참 또 나이 제한을 두는 게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령 차별도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담대 차주 평균 상환 기간이 7년이에요. 네. 근데 이거 34세로 제한을 더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만기 50년 45년이지 네네네. 사실은 대출을 저희가 원리금 상환으로 거의 이제 대부분 대출을 하다 보니까 매달 갚는 돈의 크기를 줄여서 주택 수요를 일으키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을 살 때 내가 이걸 50년 만기를 받는다 그래서 50년까지 다 갚겠다라는 생각으로 주택을 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년에서 8년 또는 짧게는 4년에서 5년이면 손바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집을 팔고 이 원금을 갚은 다음에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거고 실제로 전체 가계 대출에 아까 7, 8년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일으킨 대출이 거의 70%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0년까지 가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나이 제한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20대보다는 40대, 50대가 갚을 능력이 더 신용도가 높죠. 왜냐하면 직장도 오래 다녔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벌이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큰 자금을 장기간으로 빌려주기에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하고 다르게 그 현장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특히 나이 제한을 두고 대출을 선별하면 불법이에요. 차주의 신용도를 보는 거지 대출을 할 때 갚을 능력을 봐야 되는데 나이를 가지고 차별을 하면 이건 불법에 해당하거든요. 아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보긴 보는데 네. 그게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이를 보는 거지 참고 지표일 뿐이지 네. 나이가 절대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하. 우리나라가 단순히 나이로만 끊어서라고 하면 지금 사실 연체율은 아하. 20대가 훨씬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대출을 집중적으로 해줘라 은행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그냥 나이로 뭔가를 구분을 두는 거를 당연시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미국 기준에서 보면 이게 또 불법일 수도 있고 네. 정연희님이 젊은 층 집 장만만 챙기지 말고 나이 든 사람들의 집 장만도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런 얘기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실제로 네. 이제 올해 상반기에 아파트 매수 비중을 세대별로 보면은 네. 30대 40대가 똑같이 한 25%씩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리고 50대도 한 22%, 60대도 심지어 또 한 13% 이렇게 있으시니까 30대 못지않게 40, 50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 사든 뭐 생애 최초로 늦게 좀 장만하시든 수요가 있는 것이고, 저도 해외 사례를 하나 좀 보니까 네. 이제 일본이 좀 특이한 게 일본이요. 10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고요. 90년대부터. 동유럽에도 100년 만기 네.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일본이 재미난 게 이게 사실 만기가 길어지면은 당장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은 작지만 결국 총액은 늘어나잖아요. 이자가 특히. 배보다 배꼽 원금보다 이자가 한 두 배 이상 늘어난단 말이죠. 50년 네. 만기만 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100년 만기 주담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한 35년에서 최대 50년 그 사이에서 대부분 대출을 받고 당장 뭔가 원리금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길게 받고 이렇게 소비자들의 어떤 뭐 어떤 신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나이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10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받으셔서 만기까지 네. 상환하신 분 계시면 저희가 좀 섭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본어 배워서 인터뷰라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네. 박수익 기자가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금리 5% 기준으로 이게 30년, 40년, 50년 만기에 실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을 보면 예. 30년 만기가 93.3%, 그러니까 원금을 우리가 빌린 수준 정도로 이자를 내는 거고요. 30년 만기까지 갔다고 했을 때 40년이 131.5%니까 31% 정도 더 내는 거죠, 원금보다. 근데 이게 50년 만기까지 가면 172.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빌린 만큼 배보다 배꼽이 네, 돈을 더 내는 건데 이제 당장 내는 돈이 우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주택 경기는 살아나고 오를 거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상품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어제 그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계산을 좀 해보면은 5억 원을 연 이자율 5%로 40년 만기로 빌렸을 때 갚아야 돼. 대출 이자가 6억 5천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금액을 같은 이율로 50년 만기로 빌리면 대출 이자가 8억 6천만 원으로 2억 원이 더 뜁니다. 당연히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는 훨씬 더 커지는 건데 또 많은 분들은 에이 내가 50년 동안 그 이자를 다 내고 있을 줄 알아? 5년 만에 집값 오르면 팔 건데 뭘. 이런 또 계산을 네네. 하시니까 이런 또 어떻게 보면은 나름 합리적인 선택들을 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특례 보금자리론 아까 좀 이야기를 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집값도 좀 이제 지탱을 하는 하나의 바탕이 됐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근데 이게 도입된 게 1월부터 1년 한시로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한 40조 원 한도 속에서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연장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기자분들의 생각은 좀 어떤가요? 아, 근데 정부가 앞서 이제 그 50년 만기 대출과 관련돼서 네. 이게 도입된 걸,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40년 만기, 45년, 50년까지 갔던 이유에 대해서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워낙 많이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기 네, 위해서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이었어요. 그걸 이제 확 열어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청년이라는 계층으로 한정해 놓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상품으로 정부가 내준 거잖아요. 그 당시에 4% 막 주택담보대출 6% 막 7% 상당 갈 때 4% 상품에 DSR도 안 보겠다. 소득 수준도 안 보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가 확 몰렸거든요. 집값은 떨어져 있지. 자,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 해준다니까 해서 집값을 방어하는 수준으로 사용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시중은행들이 그걸 내놓으니까 야, 이거는 안 되라고 하는 건 전 약간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이걸 1년 한도로, 그러니까 특이한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시중은행들이 판단해서 시중은행들이 이런 상품을 내놓는다 그러면 도리어 시중에서 시장의 금리로 가는 거는 저는 적절하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특례로 이자를 낮은 상품을 내주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특례니까 특례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있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 은행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하 이상의 대출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라 엄청나게 조이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을 하고 50년 만기 모기지론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또 한켠에서는 늘고 있고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결국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현재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켠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랭하는 걸 막아야 됐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그 저는 DSR 40%라는 이 정책적인 목표와 기준 있잖아요. 예. 이거를 자꾸 특례로 이렇게 빼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도 DSR에서 빼준 거고 그다음에 전세 보증반환 대출도 빼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장에서 그래. 그 제도에 맞추기 위해서 45년 50년짜리 만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이잖아요. 네. 내가 이자를 아까 말한 대로 두 배까지 원금 만약에 내가 50년 갚으면 거의 두 배 원금에 가까운 이자를 내더라도 난 이걸 하겠다라는 건 소비자의 선택이고 기준은 맞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계속 특례나 뭐 이런 것들로 해주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야 너네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부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의 원인을 시장에다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DSR 규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타이트하게 가면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관리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열어주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거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싫어.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하락해 있는 건 싫고 뭔가는 살려야겠고 경기 때문에. 근데 가계부채도 유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걸 둘 다 달성하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상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특례, 예외. 이런 게 등장을 하고 또 정부가 또 이런 카드를 시장 상황에서 좋게 말하면 유연하게 쓰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원칙이 없는 거고 이게 또 국민들한테 신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빚내서 집 사세요라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고 정부가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런 또 신호가 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네, 조금 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하려면 주택금융공사, 정부 공기업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MBS라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게 규모가 뭐 1, 2천억도 아니고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발행을 하다 보면 채권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이쪽으로 일단 쏠리거든요. 신용도 좋고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채권시장에서는 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들도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 재원을 쓰고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어떤 설비 투자나 이런 거에 써야 되는데 한쪽에서 자금을 흡수해버리면 다른 은행채나 회사채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은 금리를 줘야 되는 부담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은행채 같은 경우는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엔 그게 다시 대출금리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수 있고 기업의 회사채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또는 그렇게 되면 뭐 임금이나 배당 소득에도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해서 또 당장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끊어버리면 이제 한도가 닫혀다 끊어버리면 당연히 뭐 대출 증가세는 꺾이고 또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당장 끊을 수는 없으면 또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냐는 그런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의 취지를 보면 네.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취지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와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이 되면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이 그럼 그 부담된 이자만큼은 그러니까 경감된 이자 부담만큼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박수익 기자가 말한 대로 은행채 비싸게 은행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한 은행이 다시 대출자들한테 더 얹어가지고 지금 대출해 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례자가 붙으니까 시장 원리에 반하는 누군가에게만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큰 취지로 보자면 이렇게 특례 어쩌고 해가지고 예외를 둬서 자꾸 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고 그냥 제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네. 특례 한시 뭐 하면은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학습 효과가 돼요. 네.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하고 이것도 지금 40조인데 벌써 다 찼어. 그래. 그다음에 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한테 기회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조금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시장의 상품하고 사실은 금리가 이제 맞춰지면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의 뭐 그 상대적인 우위가 사라지니까 이쪽 대출이 줄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려고 정부가 하는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요를 일으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거든요. 네.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뭐 상대적으로 본인이 살 수 있는 집보다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조금은 더 비싼 집, 조금 좋은 집을 구매하셨을 수도 있고 네. 이참에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매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수요가 늘면서 이것 때문에 주택은 최근에 조금 가격이 올랐어요. 전국의 주택 가격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럼 계속 오를 것이냐? 만약에 여기서 주택이 빠져버리면 가격이 빠져버리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대출은 정말 많이 늘겠지만. 이거는 주택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내가 50년 만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반대 상황으로 갔을 때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고란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이 첫 번째 이슈는 이제 한시적으로 우리가 했던 거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도 특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러면 조금 더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자, 특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특례를 드리기 위해서. 사려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내면 그중에 최고 가격을 쓴 사람에게 이 물건을 넘겨주는 이른바 낙찰이라고 하는 그걸 해주죠. 부동산, 미술품, 또 사업권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슬픈 얘기입니다만 뭐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서 압류를 당해서 이른바 빨간 딱지가 붙은 물건들도 법원에서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두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는 샵 9730 아니면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9시 32분 지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외국인 가사 근로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 이모 이런 분들 이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게 사실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네. 뭐 부족이라 그러면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적재적소,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노동력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고민이 많은 거죠. 앞으로 이제 고령화에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출생률은 낮고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는 과정에서 한 분야 한 분야에서 조금씩. 그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전까지는 저희는 이제 외국인들은 취업과 관련돼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네. 일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아가야 되는 제도이거든요. 근데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고급 인력을 키워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키워서 현장에서도 활용을 하고 이들이 만약에 정착을 한다면 이민까지도 좀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도 줄기 때문에 대학들도 지역 대학들은 소멸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 대학.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해소를 하고 이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유학생 2027년까지 30만 명 뭐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던데 그러면 지방대학교로만 가라 이런 걸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일단 박수익 기자. 그 유학생들이 이제 5년 만에 향후 5년 동안 두 배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두 배가 예,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한 16만 명 정도인데 우리나라에 30만 명으로 5년 내에 늘린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뭐 유학생들 그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주거나 뭐 우리나라에 뭐 하버드 같은 명문 대학들이 막 생기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결국에는 입학의 문턱을 좀 낮춰주겠다는 거고 어쨌든 이게 입학을 하려면은 언어가 돼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급수를 좀 낮춰주겠다 입학할 때 그리고 동시에 약간 지방 쪽이나 아니면은 그 특정한 어떤 산업군 우리나라와 또 이제 경제 협력 수요가 높은 그런 국가에서 좀 이공계 이제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데려오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뭐 보려면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해외 유학생이 30만 명 이렇게 들어오면 지방대의 어떤 재정난이나 폐교 위기나 이런 거 넘길 수 있고 지방 경기도 좀 활성화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그 지금 현재 지방 대학교에서 해외 유학생을 받았을 때 그 해외 유학생들이 잘 정착을 해서 이른바 학업 수업에 열중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라고 해요. 그래요? 다 어딘가로 일하러 가신답니다. 아, 학교 등록만 다니면서? 해놓고, 네, 등록만 해놓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대는 소위 말해서 외국인 유학생 장사하는 거예요.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학교를 뭐 어떻게 해서 뭐 좀 더 다원화시키고 뭔가 어딘가에 특성화를 시킨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른바 그 입학생 장사하는 거고요. 해외 유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학에 적을 두고 있으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일반론은 아닙니다. 일반론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근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외국인 유학생이 그냥 공부만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으냐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이 남아서 근로자 역할을 계속해서 하는 게 나으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죠. 저는 하는 게 당연히 낫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게 지방 소멸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곳곳에 나타나는데 네. 유학생들이 늘어나 그냥 단지 이제 뭐 지방 대학교의 재정을 위해서 유학생을 늘리는 이런 정책이 아니고 그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좀 적응을 하고 취업까지 가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좀 건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 뭐 비닐하우스 숙소 같은 이런 거 자꾸 만들지 말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신경을 써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뿌리 산업 같은 쪽에서 많은 또 수요 그를 창출할 수 있고 노동 수요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이요. 네. 그 이제 키가 핵심이 지방 소멸 그러니까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고 큰 틀에서는 이민 정책이라는 틀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제일 이민에 좀 그 소극적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근데 예. 약간 몇 년 전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다들 이민을 좀 거부하는 이런 문화가 좀 있었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는 뭐 멕시코에 담장도 세우고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 그러고 영국은 브렉시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워낙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에서 뭐 배 타고 사람들도 넘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국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브렉시트가 약간 성공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각국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인력이 확 줄었고 이제는 노동 인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특히 다들 고령화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게 국가의 경쟁력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캐나다, 독일 대놓고 이민자 늘리겠다는 정책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인도하고 손잡고 인도의 고급 인력을 우리하고 뭐 비자를 공유해서 왔다 갔다 거리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선 놓고 있으면 이 계속 늘지 않은 정부가 계속해서 돈 준다 그러는데도 애들 안 낳고 출생률 떨어지고 우리도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이 노동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그냥 로봇에게 맡겨? 그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는데 거기에 단계별로 제가 봤을 때 앞서도 막 얘기 드린 것처럼 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그냥 숙련 노동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문화에 적응해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 정책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 단순히 유학만 오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문화적인 부분까지 한 3개를 한꺼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고 돼 있고 비자 문제도 뭐 여러 가지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냥 대학들이 지방 대학들이 했던 그 외국인으로 등록금 받아서 하는 장사의 차원이 아니고 조금은 더 큰 틀에서 보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분들이 이제 갑자기 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만 배우고 들어온 것보다는 학생 때부터 우리나라 와서 공부도 하고 문화도 그러고 익숙해진 다음에 또 숙련된 근로자가 되어서 또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이민 정책으로 앞에서도 고란 기자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근데 큰 틀에서는 외국인 이민 자체도
우리가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라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을 하죠. 하지만 그 필요성 사이에서 측면에서? 필요성 측면에서 공감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간에 우리가 약간 신화하긴 하지만 어쨌든 단일 민족이라는 약간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 정말 많이 썼죠. 단일 민족이라는. 네. 그게 이제 뭐 수치로 보자면 사실 신화에 불과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그 정서적인 반감에 대해서 한번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 조금 더 이민자가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아직은 그 전환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고요. 저 이른바 혐 어쩌구 정서 이게 이제 사실 팽배하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갑자기 외국인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소프트랜딩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부터 외국인 친구들을 마주하면서 자라날 수 있고 그쵸 문화적으로도 좀 유연하게. 근데 앞서 이제 제가 그 영국 뭐 미국 이민자들 숫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들어보시면 좀 놀랄만한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이 영국이 이민자가 12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 네, 순유입은 60만 명인데 나간 사람이 또 한 60만 명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도 올해 140만 명 정도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캐나다는 아예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1년에 40만 명 정도가 유입됐고 23년에는 45만 명, 24년에는 48만 명까지 이주를 받을 거고 25년에는 50만 명까지 영주권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3년간 150만 명의 이민자를 받겠다라고까지 아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노동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여서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단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외국화제라는 게 굉장히 보면 우리는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 변경도 안 되고 너는 여기서 일해야 돼. 그러면 그 직장을 벗어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개선하면서 이민자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가 많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서 유학생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여기서 정착해서 순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는 고민해볼 필요한 시점에서 나왔는데 이게 진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잘 성공을 이룰지는 그리고 아까 국민 정서의 문제도 조금 있을 테고 또 결국엔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최종옥님이 우리나라가 관광 오는 외국인은 환대를 하지만 주거를 하는 외국인에게는 배타적으로 대하는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이런 점부터 개선하고 이민을 얘기해야지요라고 또 의견을 주셨고요. 심경용님은 지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광역 전철 같은 거나 만들고 있으니 누가 수도권을 떠나냐고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8784님은 지방 사립대 구조조정 없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지방대를 살리겠다는 건가요? 라는 또 반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좀 도려낼 부분은 또 도려낼 필요도 있는 거고 그게 다 뭐 외국인 유학생으로 충당이 되거나 살려내는 데 분명히 또 한계도 있을 겁니다. 큰 틀에서는 결국은 혹시나 지방 소멸까지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게 대안이 뭐 여기에서 바로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을 포함을 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뭐 대안 대책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고민을 같이 해볼까요? 그 저는 좀 인상적이 봤던 게 우리나라의 예. 그 전라남도의 영광군이 예. 놀랍게도 합계 출산율 가입 여성이 이제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4년 연속으로 작년까지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은 전국 1위입니다. 전라남도 영광. 전 사실 가본 적도 없는 곳인데 여기가 어떻게 하냐 보니까 한마디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직장들도 만들고 그러니까 결혼 장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전기차 특화 단지 같은 거 만들어서 취업하고 발전 기금 조성해서 취업 지원하고 그 외에도 보면은 합계 출산율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그런 다른 또 지자체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부모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인구 유입을 계속 유도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전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남 영광이 뭐 전체적인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고 네네. 여기가 뭐 시골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마음 놓고 그런 정책 덕분에 할 수도 있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문제가 네. 일단은 조금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의 문제가 1번일 테고 그다음에 네. 자녀 교육하고 자녀 교육할 때 주변에 뭐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면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영광은 그런 것들을 좀 잘한 것 같고 비슷한 사례인데 지금 요즘 좀 주목받는 게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남이네요. 전남 하순군에 1만 원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것도 그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임대주택을 만들고 그 임대 아니면 임대주택 중에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진짜로 한 달에 만 원 내고 살 수 있게 주거를 마련해 주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뭐 100대 1 막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내 주거 문제가 해결되니 거기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수요가 생기고 그래서 1차 사업한 게 꽤 주목을 받아서 여기저기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인프라가 좀 섞인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이전할 수 있는 수요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고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다. 사실 저희가 뭐 공공기관도 막 내려보내고 여러 가지 해봤지 않습니까? 예. 지방 소멸 또 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이민 정책 사실 이게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답을 찾아가는 데 조금 더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원탁의 기자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도 뭐 8월 말까지 여름휴가를 이제 쓰시는 분들도 기간을 나눠서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헐리즘. 발음이 어려워졌네요. 체헐리즘.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와 함께 특별한 여름휴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영도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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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무더웠던 날에 경상남도 남해로 다녀왔습니다. 남해. 네. 그룹 홈 아이들 300명을 위한 여름휴가를 기획한 건데요. 바다에서 뭐 물놀이도 하고 바나나 보트도 타고 바다에 이제 디스코 팡팡 같은 놀이기구도 띄우고 네. 마음껏 네, 놀고 왔습니다. 네. 사실 공영방송 KBS가 소중한 수신료 받아가지고 누구 네. 바나나 보트 타고 디스코 팡팡 놀다 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자, 근데 네. 앞에서 그룹 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룹 맞습니다. 홈. 이게 어떤 뜻이에요? 어떤 아이들과 같이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 그룹 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 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와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 사는 곳인데요. 예. 예,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해서 공동생활가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보육시설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네. 그보다는 좀 소규모 아이들이 집 같은 환경에서 같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형태가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방문을 하고 기사도 쓰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예 부모랑 떨어져서 이런 시설에서 지내는 거예요? 아예 사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좀 떨어져 있는 뭐 학대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아예 뭐 이제 부모님과 살아가는 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경우,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네 아이들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도와주려는 손길들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죠. 남영도 기자는 네. 어떻게 하다가 같이 여름 휴가를 떠날 생각을 같이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룹홈 재정이 대부분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원을 정부 지원을 받는데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뭐 빠듯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문화생활이라든지 아이들의 쌀, 뭐 여름방학 추억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먹고 자고 뭐 입는 거 빼고도 네. 이 문화 정서 이런 게 쌓여야지만 아이들 자존감이 커질 거라고 신경을 써주는 어른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도 옛날에 방학 끝나고 뭐 학교 간 애들끼리 얘기 나누면은 막 기죽을 수도 있잖아요. 너 여름방학에 뭐 있냐 뭐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료하게만 집에만 있다가 가면은 그런데 이제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까 봐 그룹홈 아이들을 위한 여름 휴가를 기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다른 그룹홈에서 물놀이가 오게 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아이들한테는 최고다. 뭐 이런 취지로 기획을 한 겁니다. 뭐 학대 받았던 아이들이니까 뭐 상처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사실 네. 그걸 다 떠나서 또 아이들이니까 휴가는 그렇죠. 다녀와야 되고 네. 또 즐거운 시간도 함께 또 만들어주면 좋은 거고. 맞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아까 그 재정 상황이 넉넉진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사실 학대 받았던 아이들 데리고 휴가를 가려면 그것도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가 기획을 했고 네. 구세군이 비용을 약 2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가 뭐 간식, 저녁 식사 비용 일부도 추가로 지원을 했는데 이 아이들 사연을 듣고 좀 마음 아파했던 그 남해 물놀이장 사장님께서도 네. 뭐 절반 넘게 할인도 해주고 아. 네, 추가 비용도 안 받으시고 뭐 이런 좋은 마음으로 또 써주셨습니다. 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구세군 네. 그리고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 남해 물놀이장 사장님도 도와주셨고 네. 좀 온기가 좀 퍼졌겠네요. 당연히 아이들은 맞습니다. 좋아했겠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오전부터 오후까지 점심시간 빼고 물에서 놀았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저도 40살이 넘었지만 열심히 물놀이도 하고 패들보트도 타고 뭐 바나나 보트도 막 안 빠지려고 하다가 뒤집혀서 빠지기도 하고 아이들 막 다이빙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바다에 풍덩 뛰어들고 이게 서로 다른 그룹홈에서 모인 아이들이지만 뭐 몇 살이야? 뭐 어디서 왔어? 이런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뭐 배려하고 지켜주는 모습도 예쁘고 그룹홈 선생님들 마음도 되게 좋았는데 이게 이 단어가 상처가 될까봐 현수막 같은 걸 뭐 사진 찍을 때도 그냥 여름방학 체험활동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잘하셨네요. 뭐 빨리 예. 너 이거 하나 더 타라. 뭐 이거 탔냐 안 탔냐. 밥 먹었냐. 뭐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사실 핏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이들 선생님들을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찾기도 했고요. 예,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아, 네. 선생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사실 그렇죠. 아, 뭐 아이들이 여기 공동생활을 안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각자의 행복한 네. 가정에서 생활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러질 못하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상처도 많고. 그렇지요. 그래서 노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어딘가 좀 마음이 제가 슬픔이 느껴졌던 게 과거에 겪었던 일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5살 때 뭐 엄마와 함께 사는 아저씨한테 학대를 당했는데요. 아이스크림 먹지 않는다고 때리고 뭐 어떤 날은 팔을 꺾어서 부러뜨리기도 하고 아이가 기절하니까 뭐 자전거를 2시간 동안 배에 올려놓고 뭐 때리고 방치하고 안구 손상이 심각해가지고 한쪽 눈을 잃기도 했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노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제가 그냥 마냥 좀 해맑게만 볼 수 없는 그런 네,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듣다가 0072님이 혹시 그룹홈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게 아까도 재정상황 문제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들의 심리치료가 지금 멈출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면서요. 그것도 좀 같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지만 운영비가 굉장히 적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기도 하고 특히나 이 심리치료 부분은 지원이 잘 안 돼서 네. 이 시설장분들이 후원 단체마다 뭐 제안서를 직접 막 씁니다. 근데도 이제 후원받기가 어렵고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불안정한 상황인 거죠. 이 비용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날 현장에서도 시설장님이 이 대한아동 학대 방지협회 대표님과 이런 논의도 했었고 이 대학 측에서도 최소 2년, 뭐 최대 4년까지 심리치료 염려 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걱정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아동학대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서 처벌이 많이 강화됐어요. 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 이후에도 잘 자라는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자는 걸 넘어서 뭐 심리, 문화 이렇게 살아가는데 훨씬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벌써 이제 다음 겨울방학 캠프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스키 뭐 보드캠프도 아이들 위해서 이제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기죽지 않고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영도 기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네. 그 학대받은 아이들 좀 도와주려면 어디를 네. 검색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 그룹홈 관련해서는 그룹홈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룹홈 협의회? 네. 그 그룹홈들이 모인 협의회인데 그런 기관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뭐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에서도 그룹홈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고 네,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은 그룹홈 관련돼서 네. 기부하는 남영도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서울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1,000명